그냥 불합. 지금까지 국내에 이 아이들이 소개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이블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형질이 조금 신기한. 우와, 카푸치노 맞나요? 네, 카푸치노. 와, 카푸치노인데 등에 화이트가 찼네요. 네, 이제 얘는 지워질 거라고 봤는데. 네. 점점 더 차오르고 있어요. 와, 머리에도 신기하다. 심지어 번졌어요. 네, 얼굴 쪽도 이렇게 네. 돼 있고. 그래서 얘는 되게 네. 신기해서 이제 킵해서 네. 좀 번식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완전 신기하다. 이게 카푸가 형질을 지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옆구리는 많이 남기시는데 어떻게든 네네. 등은 진짜 못 채우시잖아요. 도살이요. 네. 그쵸. 아, 도살을 채우기가 진짜 힘든데. 네네. 와, 얘는 진짜 귀하고 귀한 개체네요, 카푸인데. 제가 네 지금 지향하는 네. 쪽으로 조금 나와줘서. 아... 오, 그냥 불합. 지금 네. 다 아잔틱들이랑 네. 지금 다 레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아, 이제 풀합 아잔 그 아잔 풀합 이제 네. 이름도 복잡한데 이제는. 네. 뭐 해풀합. 네, 해풀합. 네. 노멀릴리 해뜰. 아, 우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요. 아잔틱이랑 카푸치노 유전자가 네. 어떻게 조합이 될지 오마이크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얘도 풀합이죠? 네. 미쳤다. 진짜 너무 이쁘다. 풀합은 이 얼굴 까지는 거랑 옆에 색감이랑 이게 근데 오히려 풀합이 더 화이트가 잘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네. 그냥 제 짧은 지식으로 네. 역시 모프는 모프다. 아, 카푸치노의 모프는 뭔가 있긴 하다. 이런 아이들만 킵하려고 네.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네. 아, 이쁘다. 네. 이 친구는 약간 다크하네요. 네. 다크한 베이스에 풀합 붙이는데 진짜 예뻐요. 풀합이 이제 얼굴 요 부분이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까지면서 팍팍팍 퍼지는 듯한 그런 네. 하얀 느낌이 있는 네, 게. 또 반만 까져가지고. 눈은 또 하얘요. 되게 귀엽게 돼 있다. 눈썹이 뭔 개소리야? 눈썹 원래 있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빨리 봤잖아요. 네.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달려왔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국내에 이 아이들이 소개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제가 너무 찍고 싶었던 아이인데 사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죠? 요 세 마리는 네. 이제 베이비에서 이제 아성체 넘어갈 때쯤. 네. 미국의 옴니게코로 활동하는 네. 브리더가 있어요. 아~ 하이라인을 뽑는 네. 하이웨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칭하는 네. 카푸들인데. 와, 하이웨이 라인. 저도 사실 네. 여기 오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옴니게코 쪽에도 여쭤보고 했었거든요. 이 아이를 만들기까지 4년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아이의 모 개체가 네. 도살이 좀 이렇게 차고 네. 옆구리도 하얗게 조금 남아있는 아이에서 네. 카푸가 처음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도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아이보다 사실 커리 옆에가 더 좋잖아요. 네, 맞아요. 요 옆에 아이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와, 진짜 미쳤죠. 이게 지금 카푸치노라고 불리우는 라인이에요. 그 옴니 쪽에서는 카푸치노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장님은 진짜 어떻게 해서 이 아이 데려오시겠어요? 저도 이제 해외 네. 그 브리더분들이 네.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옴니게코에 네. 메인 이렇게 두 마리를 이제 암수를 네.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보고 네. 반해서 6개월을 졸랐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진짜 한국에서 사장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옴니게코의 이 그 하이웨이 라인은 네, 뭐 제가 아는 한은 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옴니도 아마 한국에 한 분만 있다고. 저 국내 유일의 옴니게코의 하이웨이 라인인데 이 아이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옴니 지금은 이제 전 아직 번식을 네. 못 해봤는데 네. 옴니 쪽에 이렇게 그 인스타를 보면 네. 베이비 때부터 얘네 이제 그 히스토리를 제가 어떻게든 다 보려고 조금 집요하게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입을 받는 동안 이제 컨택이 돼서 기다리는 동안 또한 네. 4개월 정도가 돼요. 네. 그동안 저도 엄청 기다리고 네. 엄청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했는데 네. 베이비 때 태어날 때부터 네, 이제 이렇게 정해진 아이들을 네. 도살이 이렇게 그대로 아~ 네,
이씨 태어나요. 진짜 릴리 화이트 같아요 조살이. 이 친구들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뭐 개새끼라 그래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네. 안에 또 화이트 스팟 어? 진짜 있네요. 가운데 동글동글한 스팟이 네네.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통 릴리의 형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제가 알기로 옴니게코에서 릴리를 정말 단 한 번도 섞은 적이 없고 네. 4년 내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요 아이도 한번 꺼내서 같이 보면서 사람들이 저 요런 아이 또 귀하니까 제 기준에서는 가장 고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와. 지금 옴니게코의 하이웨이 라인 중에 가장 고퀄로 지금 데리고 계신 아이인데 겁이 엄청 많아요. 원래 이쁜 애들이 좀 소심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사실 옴니게코에서 지금 카푸치노인 거를 검증은 슈퍼카푸 네. 옴니게코의 슈퍼카푸가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를 통해서 카푸라고 검증을 했는데 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카푸랑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RCK 카푸치노를 이제 입양을 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검증 중에 있더라고요. 네, 콜라보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저도 네. 그래서 궁금해서 DM을 보내봤는데 지금 투클러치가 나왔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슈퍼 네네. 카푸치노가 지금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와 사장님이 진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정말 저도 그때는 네. 진짜 제 생각으로서는 그때는 좀 네. 저도 특이한 아이를 조금 네.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카푸 이게 카푸라고? 처음엔 저도 그냥 반응이 딱 그랬어요. 이게 카푸라고? 네. 나 이거 갖고 싶어. 아 카푸인데 이게? 그래서 옴니게코에서 네. 이렇게 딱 세 마리만 아성체 넘어올 때 이제 네. 뺐는데 솔직히 이 두 마리만 제가 픽을 했다가 네. 처음 이제 거래가 너무 힘들었었어 가지고 다음엔 못 받겠다. 네, 그래서 그냥 얘까지 그냥 다 갖고 와버리자. 한 번에 다 예, 왔어요. 그래서 네. 얘는 아기 때 왔을 때는 네. 이렇게 크라운은 이렇게 화이트로 번지진 않았고요. 네. 옆구리도 조금은 번져 있는데 요것조차도 없었어요. 요 아이랑 네. 비슷했는데 네. 얘는 조금씩 번지기는 하네요. 신기하게. 진짜. 네. 올해 한 중순이나 말쯤 네. 돼서 이제 번지. 얘네가 나이는 되게 찼는데 네. 보통 해외 분들이 되게 천천히 네, 좀 그런 트렌드가 다 나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트레이닝 방식이나 사육 방식이. 네. 그래서 되게 천천히 자라왔던 아이들이고 네. 네. 그리고 거의 1년 이상 와 벌써 1년 거예요. 이상 자란 아이고 사실 거기 제가 외국 영상을 봤을 때도 네. 그 옴니게코 측에서도 사장님이 또 얘를 검증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네 쪽지로 네. 이제 저도 이제 DM으로 서로 대화를 네. 해봤는데 네 그 옴니게코에서는 네. 지금 되게 네. 지금 현 기준에 있어서 되게 예쁜 릴리들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냥 그 아이들로 이제 다시 번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릴리를 안 섞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옴니게코 라인의 프라푸치노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프라푸치노를 그러니까 모프는 아니지만 네네.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궁금한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요 아이들이 카푸치노다라고 해서 되게 신기했고 그만을 네. 뺐는데 네. 그 슈퍼폼이 나온 사진을 올렸어요. 네네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보던 이런 우성에서 나오는 네. 슈퍼폼이랑은 좀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서 네. 눈도 그렇고 네. 좀 색감도 그런데 그냥 그게 스튜디오에서 그냥 그렇게 좀 더 어둡게 그렇게 찍은 줄 알았는데 네. 조금 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는 네. 제가 봤던 그런 형태의 아이보다는 또 틀린 아이인 것 같아서 네, 네. 확실히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요 아이들을 사진으로 봤는데 걔는 콧구멍 문제도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옴니게코의 슈퍼 카푸치노 아이는 그래가지고 많이 궁금하고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살짝 짚고 넘어갈까 안 짚고 넘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런 오해가 많아요. 오해인지 뭔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세이블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예약 전화도 얘네 베이비들을 네.
제가 이제 파사모에는 잠깐 살짝 올렸는데 네. 예약 전화가 계속 오세요. 아. 데이비드를 보고. 네. 근데 소위 말해서 세 그쪽이었으면 네. 제가 모르고 분양을 뭐 모르면서 아. 분양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에 대한 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사장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견인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이블에서 나온 슈퍼 세이블이랑 슈퍼 카푸치노 그리고 옴니게코에서 나온 슈퍼폼 형태는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를 지금 확인을 좀 했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고 다른 모프로서 지금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네. 더 이상은 네. 이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고 사실 옴니게코 측도 모른대요. 저도 그것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쪽에서도 카프로 그냥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저도 이제 하이웨이 네. 이제 옴니게코 네. 방금 저도 이제 카프로 네.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제외하고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은 이쁜 크랙이 아닌가. 카프의 색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등을 릴리처럼 찾는데 또 릴리는 안 들어가고 이게 진짜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귀한 아이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가 아니고 저 안에도 지금 또 있잖아요. 저쪽 보시면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 보니까 크레가 아닌데? 이야 제 취미생활인데 와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진짜 등이 그냥 고속도로가 나있네요.